누굴까? 원래 좌우 반전으로 나왔었나? 기억이 안 나네. 그런가 봐요. 제목이 강태현 같은데? 대체 왜지? 날이 덥지 않나요? 에어컨을 살짝 킬게요. 아까 제가 들어오면서 껐는데. 대부는 죽을 것 같다고. 그럴 수 있죠. 비가 계속 가끔가다 떨어지던데, 무슨 스콜 마냥 촥 내리고 다시 안 왔다 촥 내리고, 약간 여기는 오는데 저기는 안 오고 그런 느낌이던데. 맥반석이 된 기분. 시험 기간이에요. 시험 기간이라고? 6월 30일. 원래 이쯤 되면 보나? 기말고사인가? 뭐가 되게 많이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보려고요. 먼저 뭐였지? 아, 틱톡 하시는 땡깡님께서 저희 노루주를 쳐주셨다는 얘기를 듣고, 사실 이미 한번 봤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아니, 일단 이 코디가, 아, 제가 좋아요도 눌렀습니다. 이 코디가 완벽해. 완벽하게 해석을 하셨어요. 춤을 되게 잘 추세요. 그 카메라도 너무 좋았어. 손이 계속 따라오는 디테일. 어우, 골반 잘 쓰신다. 최고, 최고. 짧은 영상이었지만 약간 담겨야 할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안무, 스페셜 안무 영상이 나왔죠, 매직. 그것도 보겠습니다. 방금 나왔죠. 1시간 나왔네. 벌써 1시간이 지났단 말이에요. 하늘이 합성이 아닙니다. 그 바람도 합성이 아닙니다. 진짜 다 날아갔어요, 이때. 제 커피도 날아갔어. 반 이상 남아있었는데 날아갔어. 이렇게 흰색 상의에 연청으로 맞추니까 되게 청량하네요. 광고 같아. 손에 뭔가 뭘 들고 이걸 추고 있을 것 같아. 참, 여긴 잘해. 너무 잘해. 어우, 남산 다 보이는구나. 옆쪽에 있는 맹글로 넘어가니까 다 보이네요. 이때 맞바람이 불어갖고
약간 앞으로 나가는 게 조금 힘들었어요. 약간 점프를 제자리에서 하면 약간 뒤로 물러나는 느낌? 바람은 부는데 더웠어. 딱 더워질 타이밍이었거든요, 이때가. 어우, 진짜 하늘 어떻게 이랬지? 진짜 그 컴퓨터 바탕화면에서 춤추는 것 같아요. 어, 이 옆으로 보이는 게 너무 예쁘다. 뒤에 산 보이는 거. 예스. 좋네요. 청량하네요. 거의 이온 음료 광고인 줄 알았습니다. 아시겠죠? 이온 음료 광고하면 제가 이렇게 잘할 수 있다는 거. 뭐가 되게 많이 나오던데? 또 뭐가 나왔나요? 조금 지났지만 또 리믹스 버전 타이틀곡이 나왔었죠. 그러고 나선 제가 V앱을 처음 키는 것 같은데 너무 좋지 않나요? 약간 어쿠스틱으로 편집된 게 약간의 약간 애드립이나 더블링을 다시 받긴 했어요. 저는 다시 받은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두 분, 세 분 다 너무 잘해주셔갖고 좋았습니다. 그죠. 리믹스도 좋아. 다른 매력이 있어. 스튜디오 춤 비하인드도 나왔다고요? 맞아, 그것도 잠깐 본것 같아. 되게 재밌게 찍었어요. 노래가 일단 신나면 대체적으로 촬영도 신이 나는 것 같아요. 매직을 했잖아요, 저희가. 근데 제로바이올로우송을 했으면은 뭐 그것도 멋있는 영상이 나왔겠지만은 그렇게 재밌게 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약간 그 곡에 몰입하는 게 바로 깨지고 이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날 그거를 각 잡고 한 4시간 이상 춤을 추고 노래를 들어야 하는 날이면은 그날은 전체적으로 그 곡에 대한 느낌을 갖고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뺨에 뭐가 있냐고요? 오늘 피부과 갔다 왔어요. 아팠어, 너무. 깜짝 놀랐어. 눈에 질끈 감았어. 저녁 먹었습니다. 묵은지 김치찜. 든든하게 먹었죠. 최근에 계속 패스트푸드를 먹어왔고 멤버들이 패스트푸드 좋아해서 수빈이 형이 요즘 엄청 기름진 걸 좋아해갖고 그렇네요. 이렇게 보니까 금발이네. 색이 다 빠졌어. 다시 입혀야 되나? 좀 이렇게 살까요? 아, 두피 관리를 태어나서 처음 받아봤거든요. 어제였나? 기억이 안 나네. 되게 뭔가
좋았어요. 약간 피부과 더 나아간 느낌의 힐링. 이거 머리 만지면 잠 오는 거 알아요? 그래갖고 되게 편안해서 온몸의 근육이 다 풀리는 기분이었어. 약간 건강해진 것 같기도 하고. 36.5도였어요. 맞아. 누가 머리 만져주면 잠 온단 말이야. 근데 그것도 되게 냄새도 좋고 따뜻하니까 진짜 잠 솔솔 오더라고요. 또 하고 싶었어. 투두 아직 내 아닌지 다음 주까지 여행 편인가? 다다음 주까지 여행 편인가? 어쨌든 여행 재밌었지. 진짜 재밌었어요. 너무 오랜만에 이런 자고 오는 컨텐츠였어. 그때는 이렇게 핀으로 꽂을까? 머리가 기니까 이렇게 할게요.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약간 이만 반짝거리는데 이렇게 할게요. 기름 아니에요, 이거 조명 때문이에요. 연을 날려본 적이 없어요. 한번 날려본 것 같은데 제가 날린 게 아니라 아빠가 날리고 전 잡았죠. 그래서 연을 어떻게 날리는지 몰라갖고 어떻게 날리는 건가 아직도 잘 몰라요. 그럼 갖고 뛰는 거 아니었어요? 갖고 뛰면 점점 이렇게 뜨는 거 아니었나? 근데 잘안 되더라고요. 의전팀과의 족구. 저는 당연히 저희가 질줄 알았는데 의전팀도 상당한 실력을 갖고 있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거기도 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단한 명밖에 없길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굉장히 치열했어요. 경청도 오랜만에 너무 좋았어. 너무너무 다시 가갖고 우리 피디님이랑 작가님들도 다시 만나고 가서 경친들도 만나고 또두 분이 너무 잘 해주셔갖고 되게 좋았어요. 저는 아직도 경청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 경청 한번 봐보세요. 진짜 되게 얻어가는 게 많아요 생각보다. 물론 내가 해서 그런 걸 수도 있었겠지만은 다음 머리 색깔 지금 이미 빼놔서 뭐든지 할수 있어요. 뭐 할까요? 추천 받습니다. 제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추천은 받아볼게요. 근데 저도 막 염색이 다잘 어울리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고뇌해야 합니다. 파란색이 왜한 번에 세 개가 나와? 왜 파란색? 파란색 괜찮나? 파란색 소화하기 어렵지 않나? 파란색이 되게 많네. 일단 알아둘게요. 흑발. 근데 이게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다 자라면 괜찮거든요. 뿌리가 다 자라면. 이미 제가 살색이 되어 있잖아요.
너무 아까워. 이미 빼놓은 게 너무 아까워. 회색으로 다시. 그것도 좋지. 갈색. 저는 원래 머리가 갈색으로 나요. 지금 피터 때문에 이렇게 보이지만은. 학교 끼일 때 스프레이로 흑발한 게 너무 좋았다고요. 일부러 그렇게 만든 영상이었어요, 그거는. 아이컨택 비디오. 또 레드. 레드도 좋지. 근데 레드는 좋은데, 아 이건 뭐 모든 색깔이 다 그렇겠지만 그 애매한 색깔이 되잖아. 약간 빠져갖고 그게 조금 그래. 애쉬 계열. 이번에 했는데 괜찮았던 것 같아요. 핑크. 핑크도 한번 이제 핑크를 하려고 핑크가 된게 아니라 그때 빨간색 그냥 그 시점이었을 거예요 아마. 블루 아워 때 제가 금발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블루 아워 전에 블루 아워를 이미 찍어놨는데 그래서 저는 금발인 상태로 찍어놨는데 다른 컨텐츠들이 먼저 풀려야 됐을 때 이제 그때 제가 저기 무스로 빨간 무스를 했는데 컬러 무스를 했는데 그러고 그게 빠졌을 때가 핑크색이 되더라고요. 아마 그러고 제가 샤인바이투게더를 그때 했던 것 같아요. 샤인바이투게더 때 그렇게 일부러 했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핑크색도 좋았어요, 좀. 옅은 핑크. 지금 저기 여러분들이 댓글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오렌지색, 오렌지색, 오케이, 무지개색. 와, 지금 무지개색은 모든 그 색깔이 다잘 어울리는 사람만 할수 있는 거겠지? 알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제가 반영하는 거 아니어서 적극 반영하겠다고 얘기 못하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고마워요. 아, 그리고 또 연준이 형이 7월 달 아티스트 오브 먼스 나가잖아요. 아티스트 오브 디 이어입니다. 진짜 장난 아니에요. 난 미리 봤지만 정말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너무 잘하더라고. 기다리세요. 기대해 주세요 많이. 진짜 너무 잘해. 뭐야, 스피커 갑자기 꺼졌어. 뭐야, 자꾸 켜졌다 꺼졌다 해. 아, 이거 마이크 때문에 그런가 보다. 여러분도 보고 싶다고요? 하지만 기다리셔야 됩니다. 감질맛 나지. 내일이면 벌써 7월이라고요?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구나. 빨리 갔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되게 하루하루를 볼 때는 되게 길다고 생각한 적도 많은 것 같은데 그렇게 보니까 되게 빨리 갔다. 1월 1일이 어제 같은데.
손을 들어달라고요? 아이스크림이 좋아, 팥빙수가 좋아? 저는 빙수, 빙수가 더 좋아요. 빙수가 더 건강한 맛이야. 또 무슨 얘기가 있었지? 되게 오면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많이 했었는데 다 까먹었네.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지? 맞춰보세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 아, 나 되게 생각 많이 해왔는데. 호박이요? 잘 지내더라고요. 그 친구 잘 지내더라고요. 영상 올려줄게요. 호박 영상. 올렸나? 안 올리지 않았나? 기억이 안 나네. 올려줄게요. 요즘 어떤 노래 듣냐고요? 어떤 노래 들었지? 아, 방금 그걸 보고 왔는데. 그 PH1이랑 오디고차이드님이 투모로우바이투게더에게 어울릴 것 같은 본인들의 노래 이거 인터뷰를 하신 걸 봐왔고 그 노래를 보고 왔어요. 애니모어였나?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좋았어요. 수빈이 형이 그때 케이팝 그거 했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공감 못했다는 그 후문이 있던데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갖고 그거 잘 모르는데 약간 그 약간 입은 안 놓는데 그 크크크 치는 그런 약간 경향이 있었다고 수빈이 형한테 들은 것 같은데 저도 누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누나가 케이팝을 좋아했기 때문에 저도 당연하게 영향을 받았고 저는 제가 데뷔하고 나서도 되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 아직도 되게 잘 보고 있고 이 씬을 흐름을 좋은 노래 많지. 엄청 공감했대. 같은 세대였나 보네요. 저도 수빈이 형이랑 비슷할 거예요. 아, 우리 상반기 결산 비하인드 했던 거. 비하인드 했던 거래. 상반기 결산의 비하인드. 하고 나서 저희만 너무 과몰입했나 싶었는데 다행히 부하분들이 좋아해 주셔갖고 진짜 다행이었어요. 되게 걱정했어요. 생각보다 되게 저희가 많이 갔더라고요. 다들 그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안녕. 정원아 지금 너 나와도 돼? 지금 얼굴 상태 괜찮아? 자신 있어? 나와, 인사 한번 해. 괜찮아요? 들어와, 형 브이앱 하고 있었어. 자, 엔하이픈의 정원이에요. 짠. 안녕하세요. 뭐 하고 있었어? 저 녹음하고 왔어요. 아, 녹음하고. 네. 연습하러 다시 여기 내려온 거야? 네. 기특해라. 아, 브이앱 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아, 괜찮아. 다음에 오고 싶으면 다시 와도 돼. 네. 안녕. 들어가. 정원이었어요. 녹음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요즘. 들어서 봐줘야 되나?
귀엽죠, 애기들. 정원이 진짜 귀여워. 다른 멤버들, 우리 멤버들도 녹음실에 있을걸요? 우유 먼저 아니면 시리얼 먼저? 시리얼 먼저. 시리얼을 우유를 먼저 넣으면 뜨잖아요. 여기가 방이 하도 많아갖고 착각하고 들어올 수 있어. 전에 연준이 형도 착각하고 들어간 적 있었죠. 그런데 이제 희박한 확률로 그게 다른 아티스트가 V앱을 하고 있을 때 들어올 수 있긴 한데 괜찮아요. 귀엽잖아요. 나입 벌리고 있어 또. 아이, 집중하면. 우프라를 해달라고요. 우프라 약간 지금 소재가 고갈됐어요. 맨날 다섯 명의 멤버들에게 사연을 받으니까 이제 소재가 고갈됐어. 나중에 오프라 2로 재편성해서 오든지 할게요. 이제 그건 힘들 것 같아. 익명으로 받는 게 한계가 있어. 너무 다 같이 지내기 때문에. 나는 집중하면 침을 흘려. 입을 벌리는 게 나은 것 같네. 아, 최근에 유로 축구 리그를 봤는데, 토너먼트지, 토너먼트를 봤는데, 와, 제가 모르는 사이에 너무 수준이 높아져서 깜짝 놀랐어요. 프로 축구 보는 줄 알았어. 다 다른 팀에서 뛰다가 오는 선수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호흡이 잘 맞는지 모르겠어. 구내식당 밥 맛있냐고요? 오, 되게 괜찮아요. 되게 맛있어요. 가격에 비해서는 말도 안 되는 퀄리티고, 가격을 생각하지 않아도 전 되게 맛있게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그때 먹어보고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았어요. 제 브이라이브로 한국어 공부를 하고 계시다고요? 영광입니다. 근데 제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진 않거든요. 도움이 될까? 괜찮겠지? 발음은 그래도 정확한 편인 것 같은데, 제가 조금 단어를 다양하게 쓰죠. 오늘 하루 어떠냐고요? 나이스합니다. 저는 밖에 나간 적이 없어서 되게 여기는 시원하거든요.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연습하고 있으면은 되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딱 더워서 집중 못하는 환경은 안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시원하고, 아까도 안무 연습하는데도 물론 춤을 추면 당연히 덥지만은 그래도 옷통 벗고 한 3분 있으면은 괜찮아져요. 수빈이랑 K-POP VM. 그래, 그것도 나중에 하죠, 뭐. 둘다 너무 좋아해갖고. 입 다물어야지. 제가 계속 입 열고 있으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작업하고 있는 게 여러분 상상 이상으로 많습니다. 어떤 게 세상에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많습니다. 그렇다고요. 커버. 커버도 글쎄요, 조만간 기대해 주십시오. 내가 녹음을 받아도 빨리 받으니까 이제 더 자주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드라마를 안 봐요. 난 드라마를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드라마 무대밖에 안 봐.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그것도 보는 거지. 그거 말고는 드라마를 안 봐요. 어느 날 그거 엄마가 보더라고요. 절대 풀네임을 모르는 게 아니라 길면 느려지니까 제가 얘기하면. 그래서 집에 갔는데 본집에 어머니 생일이어서 갔어요. 어머니 생일이어서 갔는데 근데 그거를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목소리가 나오더라고. 수빈이 형이 하 하는데 되게 익숙한 목소리인데 드라마 제목이 그래요. 드라마 제목이 어느 날 점점점이야. 아, 팬싸에서 이거 제가 사과드릴 게 있어요. 러브사이트를 불러달라고 하시는 팬분들이 계셨어요. 그 이제 외국에서 계신 팬분들이 불러달라고. 근데 저 러브사이트가 뭔지 몰랐던 거예요. 그게 우리 OST 제목이더라고. 근데 저는 그거를 널 보면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끼리 불렀어. 그래갖고 그렇게 알고 있었고 영어 제목을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러브사이트를 부르더라고 해서 러브사이트는 뭐지 하고 진짜 계속 생각했어요. 근데 끝나고 이제 러브사이트가 뭔가 했는데 알려주셨어요. 직원분이. 아, 그게 영재라고.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다른 아티스트분의 노래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정원이랑도 연습 때 같이 연습했냐고요? 정원이는 두 번째 사옥에서 처음 만났을 거예요. 두 번째 사옥에서 처음 만났는데 그때는 이제 이미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따로 연습을 한 시점이라 지나가다 오면 가면은 많이 봤는데 같이 레슨을 듣거나 이런 적은 정원이는 없을 거예요.
다음 앨범 스포 노 아니야 난 그럴 수 없어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좋아할 거라는 걸 단언할 수 있어 복싱을 아직 하냐고요? 아직 가끔 해요. 저희 운동하는 공간에 아티스트 운동하는 공간에 백을 걸어놨거든요. 샌드백 걸어놨거든요. 아 이것도 일화가 있다. 최근에 정국이 형이랑 같이 운동을 했는데 정국이 따로 옆에서 운동하고 저 따로 운동하고 있었는데 하다가 이제 같이 끝나서 같이 엘리베이터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서 제가 글러브가 백글러브가 없어갖고 혹시 글러브 남는 거 있으세요? 했는데 내일 제 가져다 놓겠다고 그랬는데 진짜 글러브를 세 개를 이렇게 담아갖고 다음날 정국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써서 거기 갖다 두셨더라고 너무 서윗했어 바로 다음날 기억하시고 가져다 주셔갖고 제가 또 열심히 운동하고 그 다음에 또 만나갖고 잘 쓰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아 정국이 형 몸 진짜 멋있어 엔준 태연 수빈 VF 해달라고요? 와 그건 무슨 조합일까? 한 번도 안본것 같은 조합이다. 요즘 즐기는 취미? 딱히 없는데. 이렇게 기대서. 이렇게 기대서 손 이렇게 모으고 있는 거 좋아해요 요즘에 원래 누워있을 때 저는 손을 팔짱 끼거나 이렇게 잤는데 요즘에 계속 이렇게 자고 있어요 이렇게 최근에 그리고 또 그게 많이 나왔죠 저희 직캠 우리 팬라이브에서 했던 거 아마 그게 몇 개는 그 리허설 때 했던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 리얼함이 떨어질 수 있는데 그래도 영화 좋아하냐고 아, 저는 영화를 좋아한다고 말할 만큼 많이 보진 않는 것 같아요. 잡지 나온 거 봤냐고. 투모로우 봤죠? 봤죠? 그때 사진 되게 많이 찍었어. 되게 멋있게 멤버들 다잘 나온 것 같아요. 그때 거. 투모로우. 제가 기억을 하는 걸 보니까 잘 나온 것 같아요. 오늘 날씨가 엄청 이상했다고. 아, 저 전에 들었어요. 이런 날씨 너무 약간 우산을 들고 나가기엔 조금 내 손이 아깝고 그렇다고 비를 맞긴 싫고 그러지 않아요?
나 지금 가봐야 해. 다음에 또 보자. 안녕. 안녕. 그래, 다 저마다의 삶이 있는 거지. 어떤 서프라이즈를 준비 중이냐고요? 그런가? 나 어떤 서프라이즈를 준비 중인가? 글쎄요. 요즘 체력적인 훈련을 많이 하고 있어. 나중에 콘서트를 대비해서.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닥쳐서 내가 너무 힘들어할까봐 막세곡막 드라마 괴물 노루즈 이렇게 했으니 어떡해. 진짜로 그럴까봐 약간의 체력을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약간 폐활량이 늘어난 게 느껴져요. 이런 심폐지구력이 늘어난 게 아까는 느껴집니다. 조금 같은 춤을 춰도 조금 덜 힘든 것 같아요. 회복하는 속도가 그래 빨라. 김미열 폰 넘버. 상당히 적극적이시네. No, that's secret. 좋았던 일이랑 힘들었던 일 중에 뭐가 더 기억에 남냐고 저는.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좋았던 게더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힘들었던 거는 미화되는 게 저는 사실인 것 같고, 좋았던 거는 더 왜곡돼서 과장되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뭐 내가 긍정적으로 사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힘들었을 때보다 데뷔했을 때가 더 어제 같고 상 받았을 때가 더 어제 같고 오늘 매직 찍은 장소가 마음에 든다고. 감사합니다. 헬기장에서 찍었어요. H 적혀 있잖아요. 그게 휴닝카예요. 뭐라는 거니 나? 휴닝한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H 써져있으니까 네가 센터 쓰라고. 키가 조금 큰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다음 앨범이 나오기 전에는 한번 재볼까 합니다. 하반기의 목표. 아니야, 이건 말하지 않겠어. 말할 수 있는 게 생기면 차근차근히 얘기해 줄게요. 목표는 있어. 멤버 모두가 목표가 있어. 드디어 강태현 180? 아, 그럼 너무 좋겠다, 진짜. 한 4cm만 컸으면 좋겠어. 77, 뭐 76이. 사실, 단점인 키는 절대 아니지만은, 어디 가서 장점으로 내밀기에도 사실 그런 키는 아니어갖고, 장점인 키가 되고 싶긴 해요. 근데 뭐,
저는 이미 강씨 가문에서 기적이거든요. 아마 10대까지 위로 봐도 제가 제일 클 거예요. 179.9까지만 크라고. 너무하다 정말. 179.9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것도 좋겠다. 날 닮아가는지 너무 예뻐지는 것 같아. 원래 사랑하면 닮는데. 고민 상담소 3을 보고 싶대요. 알겠습니다. 걔가 제일 추후에 할수 있는 컨텐츠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다음에 해줄게요. 그리고 이제 이쯤이면 아마 멤버들이 목이 어느 정도 피로가 쌓였을 시기일 거예요. 이제 또 내가 영웅처럼 등장을 해줘야지. 녹음실에. 제일 보통 영웅 역할이라 약간 시간을 단축시키는 담당. 늘리는 담당은 얘기 안 했어요, 저. 제가 시간을 주로 단축시키고 빨리 모두의 뭐 빠른 퇴근을 이제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또 가서 도움을 줘야죠. 녹음하는 게 엄청 많아. 엄청 많아. 다 보게 될 거야. 그러면 저 갈게요. 캐처 타임하고 갈게요. 네, 해달라고 딱. 가지마. 가기 전에 캡처 타임 해달라고. 오늘은 금발 같으니까 553. 이거 연준이 형 파트 5시 53분. 그리고 매직 안무 영상에 나왔으니까 매직. 내가 이거 컴백 라이브 때, 컴백 브이 라이브 때 사실 이거를 했는데 다들 몰랐지. 이미 우리는 제일 처음 배운 게 매직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이걸 참는 게 힘들었어. 수빈이 형도 라디오에서 계속 매직 나면 이러더라고. 이제 또 참아야 되는 게또 새로 생겼기 때문에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뭐 여러분이 얘기하시는 뭐 커버 또 앨범 콘서트 모두 안 보이는 미래는 아닙니다. 네. 매일 내일을 기다리며 살죠, 우리.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태연이었습니다. 안녕.기대할게, 태연아. 그래. 자식. 바지 입고 있냐고. 정말 편견없는 질문이네요. 입고 있습니다. 반바지 입고 있어요. 반바지. 존중해요. 안녕. 안녕. 동료. 다들 이거 종료하면 어떤 화면이 뜨는지 모르는구나. 전에 내가 물어봤죠. 여러분들도 V앱을 할수 있냐고. 못한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딱 누르면은 라이브 촬영을 종료하겠습니다가 나와요. 그럼 아니요 혹은 네를 누를 수 있는데 아니요가 왼쪽에 있어. 그래서 전에 실수로 계속 아니요를 눌렀던 적이 있는데 네를 누르겠습니다. 안녕.